우리가 미분 계수라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분입니다. 말을 그대로 쓰면은요. 증분이라는 건 증가예요, 증가. 증가 감소라는 거 알고 있죠? 증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것을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좌표 평면에서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X축이 있고 뭐가 있어요? Y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X가 증가한 양, 이것을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타내냐?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A에서부터 B까지 늘어났다. B-A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X의 증분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그러면 Y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값에서 이 값까지 변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요 값을 뭐라 그럴까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x에다 a를 대입했으니까 fa가 될 거예요. 자, b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쭉 가면 fb가 되겠죠? fa에서 fb까지 증가한 것 어떻게 나타냅니까? fb-fa인데요. 이 값은 뭐예요? y값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델타 y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y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게 나옵니다. 두점 사이. 두점 사이의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죠. 기울기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b-a를 델타 x라고 약속했고요. fb-fa를 델타 y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제 이름 이하영이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도 알았고요. 자, 그러고 봤더니 두점 사이에 뭐다?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네라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우리 방금 배운 내용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선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델타 x라고 배웠죠? 써놓으세요. b-a. x의 값의 변화량 a에서 b까지 이렇게 쓴다. 위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음 y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한다라는 것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델타 y는 fb-fa다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x의 값의 변화량에 대한 델타 x분의 y의 값의 변화량 델타 y죠. 는 우리 어떻게 쓴다고요? 델타 x는 b-a, 델타 y는 fb-fa를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만 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b-a는 그냥 델타 x라고 써보는데요. 자, 여기서 델타 x는 b-a였어요. 그러면 a 넘어가면 b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델타 x 플러스 a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에 b가 있죠. 이 b 자리에 델타 x 플러스 a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도 쓸수 있겠죠?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몇 가지, 세 가지 다른 표현법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다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교재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까지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X의 변화량, X값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B-A죠? B-A를 우리 뭐라고 약속했다? 델타 X로 약속했다. 다음 볼게요. Y값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델타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Y는 FB-FA다라고 약속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점 사이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있을 때 이것에 뭐가 있습니까? 기울기가 있죠. 이 기울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른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그냥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의 해석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더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뭐 해석학적 의미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기하학적 의미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두 점. A,FA와 B,FB를 지나는 직선에 뭐와 같다?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은 뭐다?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머릿속에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